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하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정연호가 결혼을 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정연호 너 결혼한다며 라고 말한 사람 이거 전재용 맞는 거죠? 아니 분명히 현호 결혼 같은 거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면서도 헤어졌는데 도대체 뭔 결혼이냐고요? 분명 이거 진짜 결혼이 아니라 다른 걸 말하는 걸 텐데요.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가상 결혼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내가 낚은 건 물고기인가 너인가처럼 내가 하는 건 결혼인가 이혼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왜 비혼주의자가 되는가, 결혼의 실체 같은 결혼에 대한 다큐멘터리 녹음을 현호가 했을 수도 있고, 뭐 결혼과 관련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또는 현호와 이름이 똑같은 방송사 직원이 결혼을 하는데, 전재용이 그걸 현호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은호 특징이 절대 현호한테 말할 기회를 먼저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은호가 현호의 방에 쳐들어가 왜나 때문에 너가 9시 뉴스를 포기하냐고 따졌을 때, 현호에게 말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줬던 거 기억하시죠? 은호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호가 결혼한다는 말만 듣고는 또 멋대로 오해하고 뉴스에서 방송사고를 내는 것 같은데요. 제발 현호, 은호 제대로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결혼한 사람들도 대화가 잘 되지 않아 이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긴 하지만 은호, 현호 불통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나의 해리에게 7회 리뷰 및 8회 예고편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는 해리가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주애리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해리의 실반지를 끼고 주차장으로 출근했어요. 그래서 강주현 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던 건 은호였죠. 은호는 주연 앞에서 해리인 척했고 주연은 우리 집에 왜 왔었냐는 은호의 물음에 너무 보고 싶어서 간 거였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은호의 표정 다들 보셨죠? 사람을 누군가에게 비교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현호와 주연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현호는 항상 은호가 날 사랑하냐고 아주 여러 번 물어봐야 겨우 한번 대답을 해줬어요. 그것도 문자로 말이죠. 근데 주연의 입에서는 너무 쉽게 보고 싶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주연의 솔직함이 해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한편 피구왕 해연 장면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2024년에 TV에서 불꽃슛을 보더니 이로써 작가님은 MG가 아니라 피구왕 통키시드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피구하다가 쌍코피 터진 해연이 대신 은호가 주연과 짝피구를 하는 장면을 통해 왜이 피구 장면이 필요했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은호가 주연이 뒤에서 신나하며 웃는 장면, 저만 짠했나요? 혹시라도 얼굴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빨리 죽고 끝내려고 했는데 막상 잘하니까 잘하고 싶은, 이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며 활짝 웃는 은호.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주연이랑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순간도 행복해지는데 꼭 현호여만 하는 건가요? 주연이는 안 되는 걸까요? 또 주연은 주차 정산소에 해리의 직원 기록이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은호가 누락된 것 같다고 말하자, 아, 그랬구나. 누락이 되었군요. 라면 그냥 은호의 말을 수용했습니다. 강주연이 수용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해리가 말한 거기 때문에 수용한 거였죠. 그래서 주연이 은호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걸 알게 되고 더 이상 해리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은호의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현호보다 주연이 먼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 진짜 남주는 주연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처음에 주연은 주은호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연우와 사귀면서 주애리를 연기하며 자신에게 다가와 양다리를 걸친 것에 화가 났죠. 하지만 은호가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인 해리는 주연을 아마 좋아했을 거라고 하자 모든 화가 풀렸고 이제 다시 주애리를 못 보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만 하게 됐어요. 아니 강주연은 어쩜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갭 차이가 큰 거죠? 주연이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은호에게 사과하지 말라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냥 해리 씨가 나타나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양다리인 줄 알아서 놨던 거니까, 그냥 내가 모른 척하면 이제 해리 씨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난 그냥 주혜리가 돌아오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와, 진짜 이 남자의 첫사랑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주혜리를 더 이상 못 보는 거 저도 싫어요. 사실 은호가 행복해지면 주혜리는 사라지는 건데 주혜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 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짝피고 하는 장면 보니까 은호랑 주현이도 은근 잘 어울리던데 진심으로 둘이 잘 될 확률은 없을까요? 짝피고 할 때 빨리 죽을 거라더니 은호 공 한 번도 안 맞게 하려고 자기가 다 공 맞고 은호가 피고는 자고로 아웃을 시켜야 한다니까 갑자기 세상 열심히 다 아웃시키는 주현인데 말이죠. 그리고 문지원도 꽤 괜찮지 않나요? 이제 그냥 휴먼일 뿐이라면서 절대 누나 선배라고는 안 부르고 데이트 한 번만 하자고 쪼르는 것도 너무 귀여운데 과연 꼭 현우여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은호와 현우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우가 9시 뉴스를 포기하자 은호는 소천국 국장을 찾아가 자신이 정오 뉴스를 포기할 테니 현우에게 다시 한번 오디션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소천국 반응이 재수는 없는데 또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주은호, 조영은호, 너네 둘 절절한 거 알겠는데 너네 둘만 절절하라고. 정현호는 스타니까 내가 걔 부탁 들어줄 수 있지만 내가 왜 주은호 너 따위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냐는 거. 와, 진심 한 대 쥐어 패주고 싶더라고요. 반면 김신중은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웃음 점도서가 되어 진심으로 미친 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 7회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장면이 피광통키 혜은이가 쌍코피 흘린 장면이랑 팀장이 도른 눈빛으로 전재현과 소천국이 망해버리길 기원하는 장면이었어요. 9시 뉴스 내정자의 대우를 받고 있던 현우는 9시 뉴스를 하지 않게 되자 홀로 쓰던 큰 방에서 내쫓겨 은호의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또 아침 데일리 프로그램 하나 겨우 하는 아나운서국에서 가장 한가한 아나운서 취급을 받게 됐어요. 이로써 김신중은 3사 통합 캠페인에 현우와 은호를 나란히 꼬꼬지 해버렸는데요. 현우가 미디어인 서울 방송국에서 봤던 주현이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주현이가 은호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하자 현우가 은근히 신경 쓰던 거 다들 느끼셨죠? 한편 실력이 없어서 좌천됐었던 전재용은 생각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PPS 9시 뉴스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로써 전재용이 뉴스를 완전 크게 말아먹어서 제발 정현호 좀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길 바랬던 김신중의 바람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죠. 아니 근데 음료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던 전재용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된 거죠? 전재용도 설마 이중인격인 걸까요? 전재용이 9시 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기사를 본 은호는 과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현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현우는 아무도 하지 않겠다던 심야의 추적 프로그램을 자처했고 모두가 기피하던 새벽 4시 뉴스도 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또한 뉴스 원고가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 알고 읽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앵커가 되기 위해 보도국 파견까지 했었죠. 그 과정에서 새벽 4시에 불려나가 소천국의 캐디가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현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뉴스를 진행하는 게 단 하나의 소망 같은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귀는 8년의 시간 동안 은호는 시간을 쪼개 열심히 꿈을 쫓는 현우를 봐왔기에 그래서 현우가 자신을 위해 9시 뉴스를 포기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며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은호는 비오던 날 집 문 앞에서 현우에게 잘가 인사를 했던 걸 철회하려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전 은호가 공황장애가 왔을 때 현우가 은호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탄 후 키스를 했던 장면이 7회에서 데칼코마니처럼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은호가 현우를 찾아서 현우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든 비상계단이든 가서 키스를 막 하겠구나 했는데 웬걸 결혼이라니요. 이거 완전 가짜뉴스잖아요. 8회 예고를 보니 현우가 은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 헤어졌던 계단에 서 있더라고요. 제발 현우가 은호의 오해를 제대로 풀어주고 은호도 현우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